야, 맨 처음에 우리 맥이 왔을 때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3학년 때 왔었어요. 와, 쪼꼬미였어 완전. 지금 몇 살이? 중1이요. 중1? 중1이에요, 중1. 근데 아. 존, 즉 형하고 같이 존 앤 맥으로 왔었는데 맥이 혼자 나오는 건 오늘 처음인데 존 어떻게 잘 있대요? 어때요? 미국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미식 축구도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인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겨서 형한테 말해드릴게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저희 맥이 아까 자기가 4단계 앉았다면서 그렇죠. 이제 존이랑 같이 있었을 땐 6단계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4단계 앉았다는 것은 존은 그냥 2단계 정도였다. 아하. 자기가 4단계만큼 했다. 아, 2 더하기 4는 6이니까. 맥, 이제 크더니 약간 건방져졌네. 대단해요. 건방져졌네. 좋아요, 좋아요. 예. 자, 중2를 상대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땐 그랬죠. 이번에는요, 1973년에 나온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3년. 네모 김밥은 배를 타고. 정답. 배를 타고. 정답. 삼각김밥? 삼각. 네. 자, 일단 아닙니다. 예. 스피드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자, 네모 김밥은 배를 타고 충무왕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정답.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정답.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충무김밥. 아. 충무김밥. 아. 충무김밥. 아. 자,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 자. 충무왕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다. 이 김밥은 쌀밥에 김을 말아 토막토막 자른 것뿐이지만 이것이 인기인 이유는 꼬치에 낀 반찬 때문이다. 꼬치에 무김치, 오징어 새끼, 문어 새끼, 홍합 등 다섯 가지 반찬을 끼워 함께 주는 것은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이 김밥은 지금도 통영의 명물인 충무김밥인데요. 충무김밥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충무김밥 이외에도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 과연 그 당시 이름 뭘까요? 야, 맥은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무김밥을 맞췄는데 이게 말이죠.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정답.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정답. 토막김밥. 토막. 왜요? 토막. 응, 좋겠어. 토막 잘라서. 네, 토막김밥. 토막김밥 아닙니다. 자, 이거 말이죠. 배를 타고 충무왕을 드나드는 사람이 다 안다 그랬잖아요. 이걸요? 옛날엔 이걸 배에서 먹었었어요. 배에서 먹었어요? 아, 이 김밥을? 어. 그냥 배김밥? 배김밥! 야, 맥크! 어? 야, 맥크!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예. 선원김밥. 선원김밥. 네. 아닙니다. 지금 맥이 뭔가 지금. 정답. 예. 뱃김밥. 뱃. 뱃김밥. 맞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슷해. 아니 왜 그러니? 자, 지금 정답 중에 한 글자가 나와서 그래요. 에? 한 글자가 나와서 그래요. 뱃. 예. 정답은 세 글자. 정답! 세 글자. 정답! 아우, 야. 과연! 뱃사람 김밥. 뱃사람 김밥. 뱃사람 김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자, 맥! 사랑 뱃 김밥. 뱃고동 김밥. 고동뱃. 고동뱃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못 맞춰요. 예. 자, 이건 말이죠. 배, 이건 앞쪽. 배, 이건 앞쪽. 자. 배, 맨 앞쪽. 사람으로 치면은 어딜까요? 머리. 정답! 예! 뱃머리 김밥! 정답! 예! 뱃머리 김밥! 뱃머리 김밥! 뱃머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